회사에서 뽑는 인재 같은 경우에는 박사고 연구원은 필수로 요구를 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사 후 연구원을 생각하시는 공과대학 대학원생들을 위해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실 정윤장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 후 연구원.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후 연구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박사를 끝내고 난 후에 이제 연구원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학교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면 기관을 다른 학교나 연구소로 옮겨서 연구원 생활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박사가 끝나고 나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는데, 정규적으로 완전하게 학교나 연구소에서 자리를 완전하게 독립된 형태로 잡기 전에 이제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 그 정도 사이에 재계약을 계속 하면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는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 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학교 학생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평가 기준들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게재했을 때도 대외적으로 받는 평가도 다르고, 발표를 했을 때 바라보는 기준들도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학생과는 다른 포지션이고, 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평가 기준들이 아무래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박사 후 연구를 빠르게 진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뭐 경력 산정을 하신다든지, 이 학위를 취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미리 진입을 하시면 그 경력이 당연히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박사 학위 과정 중에는 지도교수님이 계세요.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계신 분이 있는데, 박사 후 연구원이 되면 여전히 계시지만 그래도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인 사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이렇게 연구 역량을 키우기에도 박사 후 연구원을 빨리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원이라는 포지션이 그래도 학생 때보다는 약간 엄격해진 허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전공을 살려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연구원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산업에 가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했던 분야는 고체 물리나 뭐 반도체 쪽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자마자 만약에 회사를 가는 경우에는 박사 후 연구원 자체에 대한 고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산업체에 비해서는 뭐 여러 베네핏이라든지 페이가 적기 때문에 굳이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킬셋이 조금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기초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조금은 먼 미래에 있는 일들을 연구한다 치면, 회사는 지금 당장 내년에 있을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교육을 하는 것도 다르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뽑는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박사 후 연구원은 필수로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해를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그 경력 산정도 다 그대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회사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경우에도 박사 후 연구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제 만약에 학교나 연구소 이렇게 학계에 남으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박사 후 연구원을 조금 더 이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반드시 박사 후 연구원을 해야만 선발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박사 후 연구원을 밟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연구 폭의 넓이라든지 내가 데몬스트레이트했던 그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계 산업체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박사 후 연구원을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학교에 와서 놓고 보니까 박사 후 연구원 동안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독립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도 교수의 그늘을 벗어나서 내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박사 후 연구원을 하면서 분야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박사를 이제 응집 물질 물리에서 이제 고체 물리에 해당하는 걸 했었었는데, 박사 후 과정은 조금 더 응용 가능성이 높은,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의 연구의 폭도 좀 넓어질 수가 있고 아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킹도 조금 더 한 사람, 그 다음에 사고의 폭도 좀 다양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소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좀 박사 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좀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기관에 나가서 실무를 빠르게 접하든지 아니면 학계에 남아서 연구의 폭을 넓히든지 어쨌든 서로의 장단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을 선택해야 했을 때는 기관을 잘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주변에 보면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큰 틀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틀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기관에서 그대로 그냥 좀 더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기관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박사 과정을 했던 기관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스템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연구 실적을 빠르게 낸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그 도전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내가 구축해 놓은 이런 기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새로운 걸 해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을 내기엔 좋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이유가 좀 다른 것도 배우고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게 되는 거죠. 연구 외적인 요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박사 과정을 졸업할 때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군대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는데 그때 되면 결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뭐 파트너랑 다른 곳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연구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해보고 싶다. 그 이유로만 옮기시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저는 심지어는 농담 같긴 하지만 그냥 날씨 때문에 옮기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이제 동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 동부에서 거기는 겨울이 되면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데 자기는 뭐 가을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기관을 좀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또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진출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학교에서 또 연구원을 하느냐 연구소에 들어가느냐도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둘의 다른 점을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것도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큰 틀에서는 연구원이나 학교나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기관의 성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다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기관이고 교수님 한 분 아래 이제 여러 명의 대학원생, 여러 명의 박사 후 연구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도는 높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연구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기초적인 연구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고 뭐 박사급 인력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인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되게 기초적인 뭐 화학 반응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feasibility라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일들을 한다고 치면 연구소는 거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다 이제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팀에 아까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교수님 한 분 아래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팀 안에 뭐 박사가 20명 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화학 반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일들을 학교에서 했다면 연구소에서는 뭐 얘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지 아무래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구소가 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연구소는 자유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목적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걸 하는 팀이다. 약간 요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처럼 아, 난 이거 하다가 이게 재밌어서 이거 좀 하다 와야지 하는 식의 그런 일들을 하기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연구소에서 하면 산업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좀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는 측면이고 학교 쪽에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소든 연구원이든 박사분들이 이제 한 팀을 이뤘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어벤져스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원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뭐 프로세스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도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어떤 어디처럼 뭐 회사에서 공고가 난다, 상반기 공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규모들이 회사들보단 적어요. 아까 뭐 박사 20명 계시면 당연히 학계에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뭐 회사는 그런 분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공고가 나고 공채를 하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항상 어려운데 이게 뭐 학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학회지 아니면 논문 그 이제 저희 사이트들 들어가 보시면 구인 공고들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떤 회사나 학교 단위로 나는 게 아니라 실험실별로 나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사람을 구한다. 뭐 아니면 교수님 학교면 이 교수님 실험실에서 박사와 연구원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서 좀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돼서 조금 어려운데 제일 좋은 방식은 저는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도 네트워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랩에서 누가 졸업을 하는 사람 없냐. 나는 한 2, 3년 안에 인력을 뽑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그걸 듣고 아, 이 친구는 여기가 적합하겠다. 여기가 아니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도 교수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다 보시면 아마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새롭게 완전 분야를 하다 보시면 네.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아래서 공부를 원래는 이 부분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는 좀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좀 럭비공처럼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갑자기 일로 틀어서 이쪽에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으면 아무래도 교수님 네트워크는 이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된 말로 그냥 본인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아까 사이트 같은 데도 있고 학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눈도장을 찍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메일을 보내서 아 혹시 그 실험실이나 그 팀에서 내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자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좀 답장이 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줄 확률이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면 좀 더 높다 보니까 좀 대외 활동들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시고 발표도 잘 하시고 질문도 잘 하시고 하시면 아마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발로 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고 연락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의 배리어를 깨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뭐 학회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자주성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사람, 자신의 랩에서 일을 하고 싶고 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그걸 이제 피력을 했다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학회 같은 데 가셔서도 열심히 질문하시고 인사도 잘 드리고 뭐 이 논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남기시면 나중에 이제 포스닥을 지원을 하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부지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발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연구원을 뽑는 자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시면 회사나 다른 일자리를 뽑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학에 대한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지만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학생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은 그래도 뽑으면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피교수자의 입장이 되는 건데 박사 후 연구원은 교육의 과정은 빠져 있고 정말 연구원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나 잡 어플리케이션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똑같이 겪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센트럴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실험실별로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뭐 PI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보면 일단은 서면 평가를 합니다. 이 서면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CV라고 커리큘럼 비테라고 자신의 여태까지의 그 경력이랑 연구 실적을 좀 요약해 놓은 서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연구 실적 몇 가지 요 정도를 받아봅니다. 그걸 받고 아, 이 친구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추천서를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이랑 실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저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면으로 받다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고, 물론 이제 잘 해야겠지만,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아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밀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아, 한번 직접 만나볼만 하다. 이러면 이제 인터뷰 단계까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터뷰 와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연구직이다 보니까 본인의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박사까지 받으신 분들이니까 한 시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기 연구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당연히 연구 역량도 파악을 하지만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많이 보고 발표를 잘 하는지, 질문을 중간에 이제 쉬고 들어왔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그 단계에서 끝나고 PI가 마음에 들면 이제 PI가 Principal Investigator라고 해서 그 그룹의 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아, 이 친구 뽑을만 하다라고 하면 이제 인터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PI 분들도 계시냐면 융화가 중요하다. 아. 그래서 자신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의 학생들이나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또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발표가 1시간짜리가 끝나고 나서 한 2, 3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구성원들을 다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보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융화가 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코어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세스까지 다 겪고 나시면 이제 알려주려고 하실 겁니다.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거의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선발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유학에 가는 것과 비슷하게 아무래도 뭐 연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인 가능하면 다른 것들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 오퍼가 왔을 때 줌으로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요새는 많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대면으로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 가서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 얼마나 노후된 건물인지, 그리고 뭐 얼마나 외진 곳에 있는지, 약간 자기 생활권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험 장비들도 중요한데, 실험 장비들이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약간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변의 분위기 같은 걸 보면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인터뷰를 다 대면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에 박사 후 연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직접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연구는 혼자서 막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팀 단위로 이뤄서 일을 하는 만큼 융화되고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 발표랑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면으로 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이런 분들께 또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박사 후 연구원, 뭐 다른 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박사 후 연구원을 준비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학계에 남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계까지 오셨으면 네. 미래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연구 실적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잘 고려를 하시고, 저의 보스가 될 그 PI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연구 시설이 잘 셋업이 되어 있는지도 보고, 사람들이랑 잘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학계 진출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